네, 안녕하세요. 이번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네트워크의 성능과 후한 세션을 맡게 된 네마블 클라우드 기술 팀 손주호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성능을 어떻게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구현 및 적용을 하였으며 그와 이제 접근 사례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션에서 말씀드릴 내용 목차를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짧은 회사 소개 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성능 네트워크 부분에서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히스토리와 함께 고성능 네트워크의 적용 배경과 그것이 이제 DPT OB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프트웨어 파이어월인 엑스파이어월의 이제 메커니즘 및 그리고 그 엑스파이어월을 테스트하면서 겪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은 향후 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회사 소개 장편인데요. 저희 넷마블의 설립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출시되었던 게임들 그리고 회사에서 이루었던 업적들을 간단히 나타내봤습니다. 넷마블은 2017년 세계 3위의 퍼블리셔로 자리매김한 바 있으며 또한 다수의 MMORPG 모바일 게임들을 현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제 소개를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넷마블 인프라실 내에 속한 이제 클라우드 기술팀의 팀원인 손주호라고 하고요. 저희 클라우드 기술팀은 글로벌 서비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 그리고 클라우드 백엔드 개발 이렇게 총 3개 파트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넷마블에서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총 운영을 했을 때 초기의 네트워크는 리눅스 위치와 오픈브리스위치 이 두 개의 구성만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두 개의 구성을 사용 이 두 개의 구성만으로도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고성능 네트워크를 요구하는 서비스들이 점차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실시간 MMORPG 게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네트워크 리소스를 좀 하드하게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DPDK OBS라는 네트워크 모델을 이제 구성 및 적용을 해서 네트워크의 성능 향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두 사진은 네이티브 OBS와 DPDK OBS를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실은 사진인데요. 네이티브 OBS의 경우에 모든 CPU 코어들이 네트워크 처리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DPDK OBS의 경우에 모든 코어가 아닌 특정 코어만을 이제 할당을 해서 오로지 네트워크 처리에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티브 OBS가 모든 코어가 네트워크 처리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 CPU 코어들은 굳이 네트워크 처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처리에도 이제 동시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능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진에 있는 차들이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동작 또는 이제 네트워크 처리 관련 작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톨게이트 차선 하나가 CPU 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DPDK OBS의 경우는 오직 네트워크 처리만 사용이 되는 이제 CPU 코어를 고정으로 이제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특정 작업만을 위한 이제 네트워크 처리의 작업만을 위한 전용 CPU가 생기는 거죠. 이런 차이 때문에 네트워크 처리 성능에 있어서 네이티브 OBS보다 DPDK OBS가 좀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의 구조적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네이티브 OBS의 경우에 이제 패킷이 NIC, 그러니까 닉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패킷이 커널 스페이스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커널 스페이스인 이제 포워딩 플레인을 거쳐서 이제 유저 스페이스의 OBS 대문으로 전달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VM으로 도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DPDK OBS의 경우는 좀 경로를 다르게 탑니다. 먼저 닉으로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 패킷은 커널 스페이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유저 스페이스로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닉에 도달한 패킷을 이제 바로 유저 스페이스로 끌어오는 역할을 이제 PMD, 풀 모드 드라이버라는 것이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토미 박스가 저희 이 박스에 이제 PMD 풀 모드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PMD들은 각각의 PMD마다 하나의 물리 코어를 이제 정유를 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PMD를 통해서 유저 스페이스로 바로 도달한 패킷을 마찬가지로 OBS 디모를 거쳐서 VM으로 패킷 도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DPDK OBS 환경에서는 패킷이 커널 스페이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유저 스페이스에 도달함으로써 이제 네이티브 OBS와는 다르게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을 하지 않고 또한 전용으로 네트워크 처리를 담당하는 PMD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성능 향상이 네이티브 OBS에 비해서 이루어진 측면이 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PMD에서 물리코어를 고정으로 조명하고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당연히 VM에 가용할 수 있는 코어 수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에 비해서 없는 장점, 네트워크 성능 향상의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 DPDK OBS 네트워크 모델을 이제 차용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네트워크 모델 간의 성능 테스트를 저희가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테스트 환경은 다음과 같이 VM의 경우에 Ubuntu 16.04 버전에 이제 4V CPU 4GB의 메모리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 호스트의 경우에 이제 OS는 CentOS 7.3 버전에 20 물리코어의 256GB 메모리를 사용하였습니다. 호스트 버전은 이제 뉴턴 버전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테스트 부하 설정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발란체라는 부하 테스트 부하 발생기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소스 IP는 랜덤 IP로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IP는 VM IP로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포트는 단일 포트 설정을 진행을 하였고요. 패킷 사이즈는 64바이트 이렇게 세팅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래프처럼 테스트 결과가 저렇게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네이티브 OBS에 비해서 DPDK OBS가 월등히 높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성능이 매우 높게 나오긴 했지만 성능 여기서 보시는 절대적인 수치가 하드웨어 스펙과 소프트웨어 버전 그리고 워크로드에 따라서 얼마든지 좀 변할 수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값으로 보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성능이 높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환경을 좀 다양하게 구축을 하고 사용을 하면서 이후에 떠오른 문제가 보안, 그러니까 방화벽인데요. 다양한 네트워크 모델, 리눅스 브릿지, 오픈 브릿지, 그리고 DPDK OBS 이렇게 다양한 모델에 공통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방화벽의 구성을 위해서 여러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IP 테이블즈를 이용한 방화벽 구성을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것은 리눅스 브릿지나 네이티브 OBS 환경에서는 이제 구성이 가능하지만 패킷이 커널 스페이스를 거치지 않는 DPDK OBS 환경에서는 이제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이하는 이제 적용 실제로 구현되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스위치에 방화벽을 구성하는 노안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될 경우는 호스트 내부에서 VM 간의 흐르는 트래픽을 제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호스트 내부의 VM 간 트래픽 컨트롤이 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안도 통과가 되지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게 오픈 플로우를 활용한 방화벽 구성안이었습니다. 이 구성안이 이따가 말씀드릴 소프트웨어 파이어월, 이제 X 파이어월이 되겠는데요. 오픈 스택 파이어 레저 서비스와 좀 차이점이 있다면 X 파이어월 같은 경우는 L2 모드에서도 트래픽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고 또한 호스트 내부의 트래픽 제어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안이 오픈 플로우를 활용한 이제 방화벽 구성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왼쪽 그림처럼 IP 테이블즈는 커널 스페이스에서 이제 패킷을 컨트롤하는 모듈이기 때문에 뭐 리눅스 브릿지나 네이티브 OBS 같은 커널 스페이스를 이제 통괄하는 이런 네트워크 모델은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오른쪽 보시는 DPDK OBS 환경처럼 애초에 커널 스페이스를 거치지 않는 이런 환경에서는 IP 테이블즈 자체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일단의 오픈 플로우를 통한 이제 트래픽 컨트롤을 이제 생각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엑스파이어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엑스파이어는 크게 두 개의 이제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하나는 뉴트론의 서비스 플러그인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엑스파이어 플러그인이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번째는 각 컴퓨터 노드마다 이제 설치가 되는 엑스파이어 레이저가 되겠는데요. 엑스파이어 플러그인에서는 각 테넌트별로 적용되는 파이어월과 이제 룰의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를 하면서 각 호스트에 있는 엑스파이어 에이전트로 뭐 룰들의 적용, 수정 혹은 삭제 명령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엑스파이어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H5 플러그인으로부터 이제 전달하는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한 수행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볼 스위치 때문에 뭐 플러그를 적용하거나 수정하거나 뭐 삭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엑스파이어 에이전트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걸 사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플러그가 흘러가는지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책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적용할 정책들을 입력하고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엑스파이어 플러그인에서는 내부적으로 각 룰들이 적용될 대상 호스트를 내부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고요. 룰별로 각 호스트마다 이제 설치되어 있는 엑스파이어 에이전트로 이제 룰 정보와 수행할 명령을 이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룰 정보를 받은 엑스파이어 에이전트는 해당 호스트에 있는 오픈볼 스위치 때문에 각각의 이제 룰들을 플로우 테이블 내부에 플로우의 형태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삭제 또한 플로우 테이블에서 이제 플로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추가로 엑스파이어 에이전트가 OS의 테이블을 어떻게 좀 다루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가 전달받을 룰은 BRB 내부의 이제 플로우 테이블의 플로우의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패킷들은 BREX 브릿지를 거쳐서 BREINT 브릿지의 연번 테이블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도달한 패킷들이 이제 저희가 원하는 플로우로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엑스파이어 에이전트를 이제 맨 처음에 포스트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BR 브릿지의 0번 테이블 내부에서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의한 플로우 테이블로 이제 특정 패킷을 전달하라는 이제 플로우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특정 패킷은 이제 컨트롤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패킷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컨트랙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컨트랙이란 현재 세션에 대한 이제 정보를 시스템에서 일정 시간 동안 저장해 두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컨트롤 테이블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건 이제 이 호스트 시스템에서 이 패킷을 이제 처음 접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정한 플로우 테이블로 이제 패킷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럼 이 테이블에서 이제 관리자가 정의한 플로우, 그러니까 즉 룰들이 이제 이 테이블에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테이블에서 이제 패킷이 어떤 패킷이 들어왔을 때 뭐 드랍이 되거나 혹은 업셉트가 되는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만든 엑스파이어 에이전트를 테스트 환경에 적용을 하고 성능 측정을 해봤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이전에 보여드린 테스트 환경과 동일하게 세팅해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성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존 대비 거의 3분의 1 가까이 하락을 했죠. 네, 매우 떨어진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능이 떨어진 원인, 그러니까 병목이 무엇일까, 포인트가. 그래서 찾아낸 게 EMC라는 이제 내부에 캐시가 있는데 그 캐시가 이제 병목의 원인으로 이제 하나 체크를 하였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제 빨간색 원 내부에 보시는 저 부분이 이제 EMC, 그러니까 EMC Exact Match 캐시라는 이제 캐시입니다. 이 캐시는 이제 어떤 패키지 들어왔을 때 해당 패킷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이제 저장을 해놓는 캐시인데요. 설명드리기가 이제 엑스파이어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 이 DPK OS에서 어떤 방식으로 패킷이 좀 처리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패킷이 좀 처리가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닉으로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EMC라는 캐시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닉으로 들어온 패킷의 이제 해시 값을 보고 EMC 내부에서 이제 이 해당 해시 값에 맞는 이제 패킷 정보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고요. 이때 뭐 유효한 정보가 있다면 이제 EMC에서 바로 처리가 돼서 패킷이 억셉이 되는가 드랍이 되는가 했죠. 그런데 이제 EMC에서 이제 체크가 되지 못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단계인 데이터 패서 클래스파이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좀 EMC하는 캐시 매칭은 좀 다르게 하는데 튜플이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이제 통과가 됩니다.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EMC에서는 10.0.10.5의 데스티네이션 IP를 가진 패킷을 통과를 시켜라라는 이제 어떤 정책이 캐싱이 되어 있다면 이 데이터 패서 클래스파이어라는 곳에서는 이제 10.0.10. 에스트리카의 형태의 이제 범위의 IP를 이제 범위의 형태로 캐싱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EMC와 좀 틀리게 정확하게 어떤 값들이 일치하지 않고 이 데이터 패서 클래스파이어에서
사케시 미칭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도 이제 유효한 캐시 매칭이 이제 발생을 하지 않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OF 프로토 클래스파이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오픈 블로그 오픈 V 스위치의 이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대문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OF 프로토까지 도달한 경우에는 테이블에 정의된 이제 플로우를 따라서 이제 정해진 액션을 취합니다. 정해진 액션은 이제 관리자가 적용한 정책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드랍이 되던 엑셉트가 되던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매칭이 되면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데이터 패스 클래스파이어라는 캐시에도 이제 이 해당 패키지에 대한 정보가 캐시가 됩니다. 패키지들은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처리가 되는데 당연히 제일 앞단에 있는 이제 EMC에서 패킷이 처리가 된다면 가장 성능이 좋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네트워크 상황에서도 이제 대다수 EMC에서 패킷들이 캐시 매칭이 되고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X파이어를 이제 적용을 하고 테스트를 하였을 때는 이 EMC 히트율이 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거의 0.1%가 되는 캐시 히트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히트율이 낮다는 것은 대량의 캐시 미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대량의 캐시 스래싱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캐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좀 발견하고 체크를 하게 되면서 저희는 가장 먼저 테스트 설정에 좀 변경을 좀 줬는데요. 기존의 테스트 환경은 매우 가혹한 테스트 환경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테스트 환경 보여드린 것처럼 소스 IP를 거의 무한에 가까운 랜덤 IP 형태로 쏜 것이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거의 이런 트래픽 형태 자체가 거의 디도스를 맞을 때가 아니라면 거의 나오기 힘든 형태의 트래픽인 거죠. 그래서 테스트 환경은 테스트 환경을 좀 더 실제와 흡사한 형태의 이제 트래픽으로 이제 테스트 세팅을 해서 테스트를 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EMC에 이 Exact Match 캐시의 이제 크기 또한 이제 두 배로 늘려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EMC Exact Match 캐시의 사이즈는 약 8,000개 정도의 엔트리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값은 뭐 OpenV 스위치의 설정이나 뭐 다 설정으로는 따로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값이고요. 실제로 변경을 하려면 OpenV 스위치 소스 내 EMC의 크기를 조정하는 상수인 EM Pro Hash Shift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변경해서 이제 이 캐시의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값이 상수가 기본적으로 13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에 13승을 하게 되면 이제 8192가 나오는데 이게 EMC 캐시의 사이즈가 되는 거죠. 이 값을 13에서 14로 두 배로 이제 늘려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캐시를 늘리면 메모리에서 잡은 공간이 많아져서 오히려 성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라는 관문이 혹시나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저희가 13에서 14 그러니까 두 배로 늘렸을 때도 이제 추가로 캐시에서 소모하는 이제 데이터 메모리의 공간이 약 4.4MB 정도에 불과하고요. 이런 이유가 캐시의 트리 하나가 차지하는 사이즈가 한 560바이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캐시를 두 배 늘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메모리 공간을 많이 잡아먹거나 하는 경우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캐시를 좀 늘리고 테스트 환경을 좀 합리적으로 변경을 해서 테스트를 좀 진행했을 때 다음과 같은 수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 테스트와 비교를 하였을 때보다 좀 확실히 성능이 나아진 측면이 있죠. 맨 처음에는 90만이었다면 지금 EMC를 기본으로 했을 때 120만, 두 배로 늘렸을 때 150만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성능을 좀 더 실제와 같은 환경과 좀 흡사하게 변경을 함과 동시에 이제 EMC 크기의 사이즈를 조정해서 어느 정도 X파이어의 성능 하락을 상쇄를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저희에게 남은 숙제를 다음과 같이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먼저 오픈스택의 업그레이드 시에는 이제 성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또는 TMD의 수를 조정했을 때 또 얼마만큼의 성능이 영향을 미칠지 또는 GPDK OS에서 멀티큐를 적용했을 때 또 얼마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는가 이제 게스트 OS에 커널 버전을 올렸을 때는 또 어떤 네트워크 처리에 성능 향상을 볼지
등의 여러 요인들을 저희 팀의 양숙제로 꼽아봤습니다. 네, 발표가 좀 많이 빨랐네요. 지금 한 12분? 많이 빨랐는데 뭐, 네, 질문 많이 받겠습니다. 질문하다니까요. 아, 네. 아까 그 동일한 테스트 환경에서 네. 테스트 환경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동일한 테스트 환경에서 네. 시사인지가 들렸을 때 아, 네. 그렇게 했을 때도 그렇게 결과가 엄청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동일한 랜덤 IP 환경에서 PC만 늘린다고 해서는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는 게 랜덤 IP 하는 게 거의 진짜 앱업마다 다른 패킷이 무한대로 오는 거기 때문에 늘 캐시가 풀이 차고 계속 캐시 스레싱이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그렇게 거의 뭐 테스트 환경이 애초에 좀 잘못 설정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전 테스트 아날라티아는 부하 발생입니다. 제너레이터와 네. 세션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팀만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는 이제 UDP 패킷을 이제 계속 만들어서 쏘는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좀 기존 방화벽과는 다르게 클라우드에 적용하는 이런 방화벽 같은 경우 기존 방화벽하고 테스트를 좀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일단 그런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네. 세컬하게 테스트를 하신 건 UDP로만? 네, UDP로 쏴도 근데 어차피 컨트롤 테이블에 계속 그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UDP에 따라서 컨트롤 테이블 뭐 정확하게 제가 단언을 할 수 없지만 뭐 UDP에서 있는데 네, 오히려 TCP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 근데 이게 테스트 환경을 오히려 좀 스테이트풀한 걸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보다 네 지적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아까 그 앞에 SR 라이브리도 뒤에 이제 퓨처워크로 보여주시긴 하셨는데 네네. 그 OBS DPDK를 고성능 네트워킹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밖에 다양한 이제 CNI가 있잖아요. 네.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 보통 OBS DPDK를 써도 아직까지는 이제 네트워크 퍼포먼스가 70% 이상 좀 나오기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실제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실제 퍼포먼스. 예, 실제로 이제 만약에 원지를 날렸을 때 700메가, 뭐 800메가 나왔든지 네. 사실 이제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 보장되는지 예. 그 정도가 좀 일단 뭐 ATP, OBS DPDK를 이제 적용 예. 도입한 배경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도입한 담당자는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SRIOV도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하였었는데 제가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최종적으로 DPDK OBS가 저를 이용하고 있어서 네 그건 답변을 제가 정확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이 그럼 뭐 실제 퍼포먼스 퍼포먼스 뭐 원지하고 비교하여서는 저희가 따로 측정을 하지는 않았고 뭐 실제 네 실제 값은 제가 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정확히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향후에 네. 고려하고 있는 고성능 네트워킹을 위한 CNI가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은 향후에는 따로 또 하시는 건 아니고 일단 기본 저희가 지금 멀티 DPDK OS의 멀티큐를 지금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적용했을 때 얼마나 성능 향상이 되어 있을지 따로 다른 네트워크 모델에 대한 도입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만 더 받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저희 제가 소문 뜬소문이긴 하겠지만 이제 이야기 듣기로는 네. DPDK OS의 안전성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쓰기가 좀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전문으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넷마블에서는 이걸 실제 지금 프로덕션 레벨에서 쓰고 계신지 또는 그렇게 쓰셨을 때 안전성 이슈는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저희가 이거를 적용하기 전에 좀 테스트를 좀 기간을 많이 거쳤습니다. 뭐 거의 몇 달? 세 달? 네 달? 제가 정확히 기간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테스트 기간 와중에 이제 DPDK OS 안정성을
시키기 위해서 우선 롱런 테스트를 많이 거쳐서 이제 잡고 현재 지금 현재 게임 서비스에 지금 도입되고 지금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좋은 발표해 주신 넷마블 손주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